등에 부통 떨어지니 내가 학상이 번뜩 떠오르니 뛰어다녀 또 뛰어다녀 막 흥얼거려 또 흥얼거려 오는 대동력 지도를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국토 대장정을 그리네 두고 돌아 팔도 감사 뛰어올라 자,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큐! 자, 저희가 도착을 했죠, 남해군에? 네, 아.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날씨도 오늘 와, 너무 절로? 좋고. 왜 이렇게 흥설수설하세요? 아, 네, 아니에요. 잠이 잘 깨가지고. 아니. 자, 장원주 씨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늦잠 자고 늦잠 부리면서 준비하실 거죠? 너무 좋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촬영 항상 태양의 기운 받으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이런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찔리는 거 알아? 남해군의 메인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밤에 보면은 되게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천천히 가야겠다, 천천히. 네, 조금만 더 걸음을 낮춰볼까요? 저희 촬영 감독님들께서 마이클 잭슨 마냥 뒤로 빼걸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패션을 좀 약간 청청으로 맞춰봤죠? 맞아요. 아, 네. 이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약간 저랑 우준이 귀요미 느낌이라면은 약간 트렌디하고 섹시한 느낌을 슈리나가 좀 가져가는 걸로 해서 네. 몰아주기 느낌으로 괜찮아? 네. 이거 25,000원 25,000원이면 비싸네요. 비싸다고? 네. 이거 얼마인데? 이게 더 비싸나? 이거 52,000원이네요. 아, 자꾸 우준이 형이 요즘 로맨티스트 귀여워. 느낌을 잠깐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저 태생이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적인 남해 오면은 남해와 사랑에 빠져버리죠. 산과 바다가 또 어우러지는 곳으로 왔군요, 저희가. 아, 저희는 뭐 항상 산과 바다를 찾아 떠나죠. 우리 방정민 군도 남해 오니까 낭만적인 그런 감성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여기가 네.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힐링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아, 힐링하면 남해죠. 정민이가 우준이 오빠한테 로맨틱 라이팅? 그거 당하는 것 같던데? 좀 로맨틱했습니다. It's a romantic. 자, 잠깐만. 저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가 이쪽으로 찍을 수 있게? 아, 예. 자,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해볼게요. 둥글게 둥글게. 야. 저희 뒤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남해 군청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이제 저희만 있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저번에는 저희 또 주인과 셀럽으로 나왔지만 또 새로운 셀럽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쵸, 그쵸. 조금 있다가 저쪽 앞쪽에서 정리된 모습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무브먼트! 무브! 아, 오빠 두 번! 두 번이라고 해요. 맞네. 죄송합니다. 아직 우준이 잠이 덜 깨가지고. 아니. 저도 우준이 오빠처럼 보이지 않죠? 네. 자, 하지만 저희 셋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누굴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셀럽분은요. 저랑 굉장히 인연이 또 있으신 분입니다. 어허. 남해군의 자랑. 자랑이요? 남해군을 벌떡 일으킬. 벌떡 일으켜요? 가수 나상도 씨입니다. 어디 있어? 저기 계시네요. 자, 선생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열심히 뛰어다니는 벌떡 가수 나상도가 발동 무브먼트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자, 여기 남해 왔으면 제가 또 두 번째 인사가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는 좀 무게 있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남해군 홍보대사 오? 가수 오? 나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대사예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의 얼굴. 오. 예, 제가 얼굴입니다. 남해 얼굴이에요. 남해 피스. 닮았어. 네? 뭐가 닮았? 저렇게 잘 생겼어. 근데 너무 닮았어. 제가 잘 생겼다고요? 잠깐만. 웃는 게 너무 똑같아. 아, 약간 근데 느낌 알겠다. 어. 동생. 아니, 여기서 만나는 거야? 아이, 어쩐지 약간 이 눈이. 눈이. 부르셨어요, 지금. 선생님에게 많은 피해가 안 가기를. 아, 저랑 닮은 사람을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 조건이 있어, 조건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눈이 한없이 작아야 된다. 아니, 근데 굉장히 크신데 왜? 예? 왜 굉장히 크신데 왜요? 그러니까 이겨보려고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 텐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두 분이? 아,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 만난 사이예요. 아, 맞습니다. 같은 조여가지고. 같은 팀. 열심히 같이 했죠. 예, 열심히 했어요. 예. 힘들었죠. 예.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예.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푸는 걸로.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때 너무 많이 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나상도 씨가 오셨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 남해 군민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사랑해 주시고 아시는 곡입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발떡, 발떡, 발떡이 일어나. 발떡, 발떡. 발떡 일어나 발떡! 새 아침이 밝아 왔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선생님! 아이고, 박수 선생님!
저희가 예. 여기를 왜 왔는지 한번 취지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가 또 팔도 무브먼트 팀이라고 21세기 음유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유시인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 아니면 그곳에 뭐 관광지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노래로 소개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이제 홍보하는 사용하는 거죠. 아, 이 지역에 대한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럼 일단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일단 좀 수집해 집중해 집중 특이야. 여기저기 팔도를 그냥 다 다녀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야, 잘 초대했네. 남해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요. 남해에 대해서. 좀 이따 뭐 남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아 성형학습을 하세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저희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네. 굉장히 테크놀로지하게 요즘 시대가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 이거 출연료를 먼저 지급하는 거. 너무 좋겠다. 출연료를 먼저 지급.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이따가 촬영하다가 카페에 들러서 마지막에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네. 그 전까지 이 노트에 아주 감명 깊은 내용의 글귀를 적어주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원샷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린이들 볼펜 받을 시간이에요. 오케이. 자기 일러요.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노래 가사를 만들 때 작사를 예. 할 때 참고를 하면서 쓰게 된 내용들입니다. 남해가 노래를 만들 때. 네, 맞습니다. 안 적어도 전 머릿속에 이미 한 두 장은 넘겨야겠다. 넘겨야겠다. 네. 이미 두 장은 넘어갔어, 나는. 그 전에 저희 먼저 일단 관광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관광팀 사무실 어디지? 나 그건 잘 모르는데. 나성도의 거짓말. 나상도에 일단 따로 일단 나상도에 나상도 나를 잘 모름 나상도 아니 출신이 아닌 거 아닐까? 동네 빨리 따로 와 일단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보시죠 이쪽에 있다니까 이번 편은 저희 대장님이 아니셨나 앞에 리더십 있고 남해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남해 구석구석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업받는 느낌이기도 해서 살짝 졸리기도 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빠 뭐 항상 유쾌하고 그리고 사람 잘 챙기고 착하고 좋고 조금 허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관광 홍보대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관광가를 찾아온 이유가 모든 부서 중에 관광가가 남해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아시는 과라서 이렇게 팀장님을 찾아와서 남해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명소인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온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잘 들으셨군요. 네. 저는 근데 물론 다 알고 있죠. 남해 어디가 아름다운지. 나상도 씨 생각보다 더 한민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이게 왜냐면 가려놔서 그래요. 얼굴에 잡는 게 가려놔서 좀 괜찮은데 네. 원래 그 지역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편인가요? 그겁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남이가. 얘들 왜 이래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남이가. 가위 또 행으로 하셔야 되네요. 네네. 하나 체크해서 가사를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남해에 이렇게 왔잖아요. 남해 자랑거리 좀 몇 가지쯤. 아 자랑거리요. 이걸 자랑거리 하면. 네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세요. 그 남해 대교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이순신 승국공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 죽음은? 다 정도 진짜 우등생이구나. 거기 가면 전망도 좋고 네. 거기가 이렇게 자연환경도 좋아가지고 그냥 눌러 살고 싶으실 정도예요. 한번 가보시면. 네네네. 궁금하다. 여담으로 제가 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을 많이 갔었죠. 그때 그런 기운을 받으시고 이렇게 멋있어지신 거구나. 네, 그때 사진도 다 있어요. 어릴 때 사진도. 잘 적어. 소풍은 왜 적니? 여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 남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나상도시 제외예요? 그거 하나도 했는데. 아, 티 안 난 줄 알았는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사실 저희 남해에서 뭐 독일 마을이나 아, 마을 뭐 이런 곳들을 많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정말 좋아하는 남해의 명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 저는 좀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빠. 난 너무 싫어. 난 뭐 타고 이런 걸 너무 싫어. 지도를 한번 딱 펼쳐드릴게요. 아, 지도가 있었군요. 남해가 보물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남해는 보물섬이다. 대한민국의 보물이죠, 남해는. 아, 딱 넓다, 넓어. 아, 크다, 크. 여기 보면은 이쪽에 딱 멀리 가면 설리 스카이워크, 설리 해수욕장도 여기 있고요. 설리 스카이워크. 이건 이제 담력을 좀 테스트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네네.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네 다 타실 줄 아시죠? 네. 네. 여기서 타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건 못 타요. 아니, 잠깐, 난 여기는 안 가봤어, 지금. 오. 스카이워크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요? 이게 저 어릴 때는 없었던. 아, 그렇죠. 네, 맞죠. 네네. 없었던 곳이라서. 네네. 야, 이거 빼고 다 가봤는데 하필 여기네. 저희 이따 한번 가
가보는 게 어떠신가요? 설리 스카이워크 여기? 가야죠. 어, 여기도 그렇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가고 가야죠. 싶어요, 저. 네. 아, 저는 무조건 타죠. 저는 거기서 그 뒤구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좀 이따 울어요. 와씨! 와씨야!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 망운산. 남해 읍도 쫙 내다보이고 이 산과 도시와 망운산. 바다를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망운산 등산만 진짜 거의 거짓말 안 보태고 500번 넘게 갔을 거예요. 아... 진짜 500번. 나상도요. 저는 아직도 배고파요. 남해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명소들이 많거든요. 야. 그런 곳들이 점점 더 개발이 돼서 진짜 이 남해 전체가 전 국민이 아는 보물섬 그리고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저는 홍보대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딴 데 가서 남해 어떻냐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제가 쫙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야. 그게 저의 역할이고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공부를 해놨죠. 오늘 추리야 전화 잘했다. 아, 이 선 잘했어. 어떠십니까? 홍보대사님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말 200%입니다. 200%. 저는 이 200% 만족하지 않아요. 어이구. 1000%가 될 때까지 열심히 남해에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야지 계속. 네, 그러면 맨 처음으로 우리 가까운 저 고현면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 제가 또 전생에 또 왕이나 장군 출신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는데도 부족함을 실제 남의 바다처럼 안아주셨다. 이순신 순국공원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 학교 도서관에서 옛날에 충무공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또 제 인생 모토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 가보고 싶었습니다. 스카이워크는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떻게 옛날 느낌으로 한번 가실까요? 어떤 느낌? 이순신 순국공원에 도착! 기다렸습니다! 좀 있으면 그거 하겠다. 우리가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겠는데? 순간 이동하겠는데? 자, 관광팀장님의 소개로 저희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이 한마디면 모든 분들이 다 알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조총을 맞고 전사하신 바로 그곳. 여기가 노량해전, 노량대처. 노량대전이 노량진에서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거기 이제 공부하는 곳이고. 네. 이런 거 안 받아주셔도 돼요. 여기가 그 충렬사, 관음포, 이락사라고도 하는데 이름도 많은데 여기가 바로 올라가면 위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정자에 올라가면 대전이 펼쳐졌던 그곳이 쫙 보여요. 많이 올라가나요? 어? 많이 올라가요? 많이 걸어야 돼요? 그 도보로 남자들이 뛰면 30초. 타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높아. 오리 꽤 병아리 삐아삐아. 하나 둘 셋 넷. 그래? 발떡 일어나. 발떡 일어나. 이미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남의 자랑 나상도 씨가 여기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라가. 발떡 일어나. 감독님. 발떡 일어나. 감독님 같이 이렇게 춤을 추네 여기는 또. 아 이게 스태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안무도. 자 이쪽 보시면 이 계단 있죠. 여기군요. 네. 이쪽 계단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단을 딱 보시면 딱 봐도 아 역사의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월이 느껴지고. 맞습니다. 네. 조심. 조심하세요.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남해 가는포 이충무공 유적 보시면. 봐봐, 역사 공부되고 한글 공부되고 영어 공부까지 세 가지 공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This is site of the This is 배틀 싸웠다. 자, 싸웠다. 저 재패니스 일본을 끝냈다는 거죠? 저 외군. 이게 제가 해드릴게요.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은 선조 31년에 만들어졌다.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순국한 곳이다. 아 위에 거 잘 읽네요. 올라가 볼까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예전에 저의 소풍 장소. 보물찾기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수건 놀이라고 해봤어요?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 뭐 역사적인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역사적인 우리 맞아, 애기 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어요. 중국에 앉아서 하잖아요. 저게 껍질 먹고 아 하지 말라니까 그녀의 먹이 가서 뒷판에 맞으려고 돌아 두 명만 있을 때도
정신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어, 세 명으로 돼 가지고 더 정신이 없네. 예. 네, 엄청 나상도님의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 막 보여요. 그 발랄했던 그 표정과 모습이. 보세요, 보세요. 정말 한없이 해맑게 가 이렇게 뛰어나. 한없이 해맑게. 둘이 눈이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나 진짜 제가 이렇게 잘생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잘 생겼어요, 제가? 네. 닮았다고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 이게 비슷한 거니까요. 눈이 똑같아, 눈이. 남의 오니까 이게 어깨가 펴지네요, 제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하십시오. 여기는 근데 남의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갖고 영어로 아까 잘. 네, 근데 방금 굉장히 그 나상도님 팬분으로 보이셨어요, 그죠?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가수인 건 아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예. 남의 노래방은 그때 당시에는 네네. 수기로 다 적었어요, 노래. 곡목이랑. 근데 아, 그래? 수기로 적었다고요? 예, 손으로 다 적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제 노래가 있었거든요, 노래방에. 네. 근데 가수 이름이 남의 가수였습니다. 남의 가수? 나의 가수? 남의 가수? 해! 그쵸, 그쵸. 아, 나의 가수, 남의 가수. 미쳤나 보겠구나. 같이 못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마셔보세요. 아, 여기 되게 좋다. 바다 냄새가 나요. 너무 오, 진짜네요? 바다 냄새가 나요, 여기는. 산책도 할 겸, 구경도 할 겸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역사적인 장소도 역시나 의미가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힐링, 공원으로서 충분히. 역사 공부도 되고 또 흥미롭게 그런 흥미를 유도하면은 공부도 되고 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면 기억도 오래 남고 공부도 되니까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가까운 거리고 또 경사가 완만하니까. 아 근데 여기만 내려가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저희 모토가 그거거든요. 촬영이라 생각하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이런 인위적인 모습 하지 마세요. 맞아요. 방송인 거 만들어내려지 마세요. 인위의 정점이죠, 저는. 아 여기 너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길이 바뀌었나? 예. 30초라고 했는데. 어 저기. 아직 안 보인다. 자 여러분, 나상도님께서 불안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야?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 마지막 어떤 종착역 도착지까지 지금 너무 제가 그때 감정입이 돼서 지금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정작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순신 순국공원 둘레길을 걷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올라오면은 원래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느긋하게. 아, 사람이 우리가 왜 오는데요 여기? 맞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둘러보고 딱 봐봐 얼마나 좋아 지금. 그리고 좀 뒤에 보면 저기가 광양 제철소 그리고 저기 하동과 광양 사이로 이게 섬진강이 흐르는데 거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그리고 실안 쪽으로 이렇게 맞닿는 쪽이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나 이런 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아~ 그리고 밑으로 보면 여수밤바다 그 여수 여수도 보이고 저 안에 가면 순천까지 와 네.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접신한다.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딱 지금 여기서 전쟁하잖아. 네. 딱 여기서 바라보는 거지. 저 온다. 저기 딱 온다. 온다. 이게 딱 되잖아요. 한 번에 딱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전망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적들을 보기에는 나무가 너무 많은데요? 나무에 많이 갈 수 있긴 하네요. 그 당시에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없죠. 항상 우리가 보는 이 그림과 이런 모습, 사진들이 꽉 차 있으면 안 이뻐요. 여백의미 알죠? 그래야 궁금하잖아. 그렇죠. 요 밑에 뭐가 있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지금?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궁금해요. 궁금하죠? 위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니까. 저 바다로 빠집시다. 갔다 와. 동생 갔다 오고. 지금 뭔가 약간 급격하게 말로 저희를 회유하면서. 시간이, 타임테이블. 아, 가야 돼? 정자를 못 봐요, 그러면? 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희 그 이메일로 한 번만 사진을 보내주세요. 저는 못 봐가지고. 다행이지 않고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가 어디죠?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고 우리가 그쵸. 뭐 이거 산이라고 생각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휴리 씨가 느끼는 바로는 등산을 했으니까 등산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죠. 남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또 먹어봐야겠죠. 예약해놨어요. 왜요? 나상도 왔다. 아이고 서비. 아이고 야 끝났어 너. 너 지금 오늘 배부르게 먹으려고 이 보자기 입고 왔구나. 맞아. 맞지? 안 보이게 하려고. 오케이. 맛있게 식사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또 뭐 구호해야 돼요? 예. 뭐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세요? 나 괜찮던데 그거. 그럼 나 네. 활동 무브먼트 이동하실까요? 자 이쪽으로. 주판 맞으러 갑시다. 자. 주판 맞으러요? 자 온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네. 우리 정민이 20대라서 좋겠네.
아, 전 건강하죠. 근데 저 무릎에 물 찼는데요?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치 동네 친구 되듯이 인사를 막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아이스크림 뭐야? 이게 아이스크림 먹어 제일 맛있는 거. 아이고. 아이스크림 뭐야? 아이스크림 먹어 제일 맛있는 거.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이모님도 얼굴에 웃음꽃 찍혔네. 너무 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솔직히 오빠 조금 허세인 줄 알았는데 또 남에게 직접 오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알아보고 진짜 다시 봤어요. 정말 나왔는데 지금? 부드러워 얘. 발떡 발떡 일어나. 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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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시니까 그런